각종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호균 셰프의 시그니처 랩인데요. 저는 청량리 역사점 쪽으로 왔어요. 각종 음료라든가 다양한 요리가 있고요.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브런치 가능하고요. 청량리 역사 안에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해요. 다양한 요리가 있으니까요. 외부에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는 게 많죠. 스테이크는 굽기 정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보면 세트 메뉴 있고요. 커플 세트, 스위트 커플 세트, 패밀리 세트 있고요. 스테이크도 살치살 큐브 스테이크 있고요. 시그니처 스테이크는 1kg하고 500g 가능하고 라이스 있고요. 샐러드 있고 피자 있고 파스타 있어요. 파스타도 종류가 다양하죠. 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에이드 종류하고 콜라, 스프라이트, 탄산수, 커피도 가능하네요. 맛있는 요리 시그니처 랩. 자, 시그니처 랩 청량리점의 알리오 올리오인데요. 알리오 올리오는 올리브 오일과 마늘 맛으로 먹는 거죠. 뜨끈하게 나왔고요. 위에 치즈가 올라가 있어요. 자, 부채살 스테이크 500g을 주문했는데요. 철판 위에 나오고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이게 김치 같은데, 백김치, 그리고 옥수수, 그린빈, 포테이토, 양파, 토마토, 그리고 부채살 이런 조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레어로 달라고 했는데 레어보다는 미디엄 레어가 좀 낫다라고 해서 약간 더 익혔어요. 와사비, 스테이크 소스,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리고 스테이크. 뜨거울 때 먹어야죠. 통마늘이 맛있네요. 그리고 위에 샐러드 채소가 올라가고요. 파스타도 잘 삶아서 맛있어요. 자, 부채살 스테이크 500g인데요. 두 덩어리가 나와요. 저는 미리 잘랐는데 예, 미디엄 레어로 해서 철판 위에 나오니까 지글지글 거리면서 좀 더 익어요. 육즙이 촉촉하고요. 맛있겠죠? 촉촉할 정도로 잘 구웠고요. 와사비하고 후추하고 스테이크 소스,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리고 피클은 직접 담그고요. 후추를 듬뿍 찍어서 먹어볼게요. 후추 스테이크 좋아하거든요, 저는.
후추하고 소금은 전처리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강한 맛을 좋아하니까. 백김치가 나오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먹다가 느끼하면 김치 먹고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올렸는데요. 잘 어울리죠? 감자,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양파, 그린빈. 아, 아스파라거스가 아니고 그린빈이고요. 옥수수. 약간의 간이 되어 있어서 짭짤하네요. 그린빈도 이렇게 구우면 맛있고요. 토마토도 구우면 정말 맛있죠. 이번에는 와사비 올려서 먹어볼게요. 저는 스테이크에 옥수수가 나오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옥수수는 톡톡 터지면서 고소하고 달콤하고 고기와도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굉장히 맛있겠죠? 탱탱해 보여요.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서 먹으려고요. 야채들도 다 맛있어요. 감자도 미니라서 좀 맛있고요. 줄기콩, 저는 줄기콩도 좋아하거든요. 네, 토마토하고 옥수수도 신의 한 수죠. 자, 스테이크를 다 잘랐는데요. 나머지 한 덩어리인데요. 좀 맛있게 구워져서 씹는 맛도 좋고요. 고기 먹고 싶을 때, 특히나 스테이크 먹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와사비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와사비 좋아해서. 자, 후추를 듬뿍 뿌렸고요. 달감자구이랑 같이 어떤 조합으로 먹어도 맛있네요. 맛있어요. 뭐 스테이크니까.